Ashes, wings on my back, stay lit like a matchstick. We ain't coming back, I swear. Just let go and see what happens. Gotta let go to see the magic happen. They got us a quick change, so we like a main phase. I just bought a new watch, time to make my wrist ring. The zero gravity keeps elevating me. Downey 선수가 서로서로 약간 의식하고 있었는데 만나진 않았습니다. 자,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올라프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올라프가 안 잘리고 얼마나 이제 딜을 많이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도는 일단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뒷라인이 다 잘렸습니다. 예. 와. 그리고 예. 니달리가. 야, 회피율이 지금 오픈에 떨어지긴 했는데 왜 이렇게 잘 피하죠? 와. 배치 자체도 지금은 그라가스를 좌그라 우그라를 외치시면서 올라프 그러니까 두 명을 끌어들여주면서 이 탱킹 자체를 참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이 메타의 중심에 있는 케일 쪽으로 네, 생각할 수 있고 여기까지 투자를 과감하게 합니다. 정동불 선수가 7렙 찍고 들어왔는데 이거 싸움 구도에 따라서 니달리가 씹어먹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회피가 지금 잘 켜졌죠. 그렇죠. 리본이 별로 한 게 없었고요. 이렇게 되면 정동물 선수의 선택들이 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러면 골드가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고일. 여기저기서 이거 이번판 재밌는데요? 이번판 이맛에 하는 거잖아요. 이맛에 하는 거죠. 7레벨에 볼리비아 또 하나 그리고 니코 두 개! 오론이나 뭐 이런 것 만들면 좋았겠는데 일단 장갑 두 개를 일부러 지금 하나만 더 뽑았거든요, 장갑을. 네. 팀장! 자, 일단은 제니아 선수가 좀 강하게 올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사가 완성되기 전에 바이에나가 그리고 드레이브 아무것도 못했고요. 너무 빠릅니다. 오망령 시너지 지금. 네. 자 그리고 제니아 선수도 찬란한 건물 조끼. 와. 아니. 이게 일단 건물 조끼의 그 위력 강해질 것 같습니다. 재생을 받게 되면은 재생 누누라던가 네. 제누가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스케일의 카운터입니다. 재생술사 누누가 자 재생술사를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K를 뽑은 정동불 선수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누누가 하나씩 하나씩 먹어주면서 딜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누누 여기 이번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승천까지. 그리고 엠돈 선수가 아펠리우스 쪽으로 선택을 했네요. 와, 케일이 한 장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아펠리우스 기반의 육기사를 선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세 번째 아이템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또 히모까지 하나 보여주. 그러니까 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큰 편인데 네. 여기도 설마? 떨어진 상황. 시작됐어요. 아니, 이 친구는! 시간이 있어서 자, 그래 연장전이기 때문에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게 CC 맞은 상태에서 3초! 우와, 아니 체력이 안 날아요! 한 번 더 돌리면 들어옵니다! 네, 자, 엠돈의 덤블조끼가 녹턴을 잡아내면서 버틸 수 있을지 네. 자,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아, 역시 덤블조끼. 확실히 카운터네요. 그런데! 자, 예, 또 이 체력 회복기에서 알리오는. 그리고 아이보리 한 번 더 대지! 자, 아직. 와, 무승부가 몇 번이나 오는 거죠?
제가 이 딘거 처음에 이 먹었다가 사세이지 팔았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성이 나온다면? 자 카르마를 정리하고 이거 승부수죠. 맞습니다.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아~ 자 아이템을 네 일단 넣어줍니다. 네, 아 딘거 떴어요. 아 10초짜리에요. 찬란한 서풍이기 때문에 이거 게임 끝날 때 내려오죠. 그렇죠. 일단은 단일 타겟의 베인의 아이템 구성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 수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한턴 돌렸고요. 아 그런데 괴색이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아이버니 소환. 그리고 데이지 못 뛰었습니다 베인은. 그리고 다음 턴 다음 턴. 아. 자 그리고 침장의 위치. 앞라인에 절묘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갈리오 대 갈리오. 어 근데 진짜. 그 상징 쪽의 아이템을 좀 많이 수급을 하면서 엠돈 선수의 켈 이성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단단한 구성이 완성이 됐어요. 밸류가 이 정도 밸류면 랭크에서는 보통 1등을 하는 판인데 네. 이번 판에는 다른 선수들의 밸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오~ 이게 석풍에 떠버리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어 그리고 녹촌의 방향이 일단 오 그래도 당연하다. 오 끌어주고 자, 케일까지 접근! 그런데 녹턴 일단 한번 막력 빠졌고요! 와! 놓았습니다! 우와! 자, 오, 그래도... 대천사 다이아... 그래도... 자, 갈리오! 어... 볼리베어 템이 쇼진 정선입니다, 지금. 예. 자, 도발! 자, 레리 한번 더 버텨주나요? 아니면... 와... 어... 대회 같은 경우에 심적으로 너무 불안해가지고 본인의 플레이가 안 나오거든요. 어... 다이애나 돌리며 미치가 던졌어요 다이애나를 일단은 아 포크에 찢어지고 던지긴 했는데 좀 늦었죠. 네 이러면 너무 세게 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던져서 아 못 던졌어요. 자 일단은 녹턴도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아 마이너스 15 이러면... 그렇다면 세 명의 선수가 아웃시는데 엠돈 생존입니다. 케일이 선수였어요. 와 침묵의 장막까지 또 갈아주는 모습. 굉장히 와 벤시까지 서포터 아이템도 굉장히 든든한데요. 아 루난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싸움이 좀 중요하거든요. 엠돈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 1등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베인덱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밸류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번 턴에 이긴다면 아무래도 1등 확정이겠죠. 저 케일의 딜로스를 좀 만들어 줬는데요. 쓰레시가 하나가 아직 아. 자 그렇다면 반대쪽에서는 녹턴이 잡아내면서 버텨냅니다. 마지막 승부수거든요. 과연 아예 배치를 바꾸면서 지크를 받지 않았어요 녹턴. 자 일단은 다이애나가 스킬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잭스! 예. 잭스가! 와! 이 잭스 쩔더라! 그리고 베일리 프리필인데요. 아, 베인 프리딜 구도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에이저의 첫 번째 매치는 지보베 선수가 1위로 마무리 짓습니다. 와, 이건 진짜 충격인데요. 루난도 없는 베인으로 1등을. 와. 싸움꾼을 올렸습니다. 용족으로 나올 수 있는 빌드업이 가능하다면 엠돈 선수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6번에서 애쉬 자이라가 나오길 지금 기도. 하필이 와 12골드라서 2골드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감시자나 포병대를 좀 바란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일단 프로라이프 선수를 만났고요. 이럴 때 이렐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흡 차이가 좀 확실히 있죠. 맞습니다. 이제 되게 파워가 1.5배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시간을 벌어주면서 아 최 그냥 이 장면을 좀 확인하고 있는 듯한. 와 이거 과감한데요? 과감해요. 이거 지면 게임 끝나거든요. 그렇죠. 필드를 보니까 할만하다. 와 세게 때리겠다는 생각이죠. 강자 간의 그런 대결입니다. 치료 100 간의 그 싸움인데 아, 프로라이프 선수의 연승이 끊기면서 5연승을 이어가는 지보배 선수입니다.
한번 미리 딱 정찰을 해놨다가 뜸을 들여 갑작스럽게. 네. 이러면 8렙 그냥 쉽게 가죠. 하이패스인가요? 그렇죠. 8렙을 가기가 요즘 하늘의 별따기인데. 네. 쉽게 갔습니다. 아, 계속 연승을 하고 싶은 프로라이프 선수. 그리고 이 다음은 찬란한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오, 생각보다 필드가 단단하진 않았었지만 계속 교환을 좀 잘해주네요. 이 정도면 뭐 약하게 졌다. 선방했죠. 한번 뛰어들면 다 죽이거든요. 와,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자, 거학 제조합기를 통해서 아이템을 바꿔줬고요. 4주문을 찍어놨기 때문에 와, 데미지가 상상 초월이죠. 버프 먹은 또 4주문 불사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오리 선수는 6연승을 이어가고 있었고 감시사 상징을 통해서 6감시자까지 완성을 시켜줬어요. 암레. 자, 그리고 지보벨 선수 킬페어 좋습니다. 네. 초반에 그 아이템 활용을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초반에 아이템을 좀 빠르게 만들어줌으로써 HP를 상당히 좀 늦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고결 같은 경우는 딜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일단은 발동이 되면서 피흡도 동시에 해주고 있고요. 예,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빨리. 2성이었다면 루시안이 7연패입니다. 프로라이프. 아니 이게 나 와. 엠돈. 이렇게 되면은 많은 선수들이 엠돈의 죽음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니아와 엠돈. 자, 아펠리우스 2성을 찍었는데 켈 2성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쓰레시가 한번 잘 끌어줬고요. 암라인이 관건이죠. 갈비와 암라인이 무려가지고 있었고.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차라리 남은 오버구. 시간 2초면 승천! 자, 끌려가고요. 오, 그래도 와, 셉니다. 1성 딜러는 한방 컷이었어요. 와, 배치 좋아요. 이거 배치를 네. 통해서 자, 루시안 쪽으로 루시안의 정수리에 꽂힐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묻었고요. 그리고 슬래시가! 그래. 와! 1586! 이 선수 일단 게임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는 건 있는데 예. 자, 이게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변수예요, 이거 진짜. 1성 케일이 찝히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보메 선수도 케일 2성을 찍었습니다. 와, 엠돈 아웃됐고요. 그 위로 제니아 선수까지 아웃됐습니다. 벨코즈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는 지보메 선수. 다오리 선수는 루시안 쪽으로 힘을 줬는데 조금 전에 쓰레쉬에게 좀 호되게 당했어요. 오, 케일 쪽으로 쏩니다, 루시안! 그리고! 아크자니! 자, 그럼 두 번째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게 거결 스택을 채워줘가. 이거! 싸움 구도 재밌는데요? 와, 배치 미쳤습니다. 네. 예. 아마 서로의 그 배치를 신경 쓰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벨코드를 의식하다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루시안이 이게 AI가 안 좋다고 평가가 되는데 한 건 해줬습니다. 예. 보여주나요, 용발? 던지고? 찬란한 용발! 자, 용발 데미지로! 이거 그 생명체! 아웃이! 아웃! 우와! 드로우 됐어요. 진짜 억울할게. 아이템이 살벌한데요? 그리고 배치도 신경을 잘 써주고 있어요. 일단은 아크샨이죠. 브랜드를 어떻게 요리를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크샨 아이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인 게 광어 선수 클론이죠. 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으면 광어 선수 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자. 렐. 와, 이 선수 과감해요. 디코로 렐 뽑기. 와, 이런 판단을. 디코로 렐 뽑기. 자, 이런 벨코지 대각선 지금. 이거 긁히면 배치를 못 봤어요. 긁히면 브랜드가. 쓰레쉬, 자, 늦어요. 예, 벤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쓰레쉬가 던지지 못합니다. 이러면은 헤카림은 외로워요. 전성기 때 헤카림이라면 몰라도 자, 그렇죠. 지금 많이 좀 약해졌죠. 그리고 연장전이 되면 광어 선수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용발이 힘을 내서 벤코즈를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근데 다오니 선수 만났어요. 결국에는 아크샨 때문에 또 한 번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 있거든요. 룰렉이 나가서 변이 됐고요. 그런데 루시안이
오른쪽으로 또 쏘게 됐거든요. 승천을 자 머리스 싸움 한 번 더 다다다다다다다 2초 1초 와 승천 아 선수 쟤를 신경 써 오 반대로 돌리긴 아 일단은 K는 피했고요. 자 그렇다면 피들스틱이 어느 쪽으로 그래서 와 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못 썼어요 아직. 자 그리고 벨코즈가 두 번째 스킬을 야, 풀템인데 야 벨코즈가 K쪽으로 K쪽으로 K를 못 누리면 이제 승천하거든요. 아 여기서 두 명의 선수가 아웃됐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방깡마저도 버티겠다 네. 라는 의미긴 하고 박스로 바꿨습니다. 확실하게 둘러치고 1선에는 어? 골베어가 일단 노출됐고요. 케일 왼쪽 공간 비어있는데 네. 아 럭스 쪽으로 샀어요. 오 돌았거든요. 어. 그리고 아크샷 아크샷이 다시 한번 돕니다. 그리고 케일이 김영대 효과로 버티는데 광역길 와 루시아 여기서 아 와. 두 번째 매치 1위는 다우리 선수로 확정됐습니다. 와 각성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 네. 자 그래도 이성으로 또 충분히 2등까지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폼이 좀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당장의 아이템을 소모할 수 있다면 정손 정도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연승 스쿼드가 안 되다 보니까 루나네 라위가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정동글 선수도 그라가스의 워머구를 넣어주면서 스타트를 합니다. 와, 잘 긁었어요. 시간은 잘 벌어졌는데 역시나 그라가스가 안 죽어요. 일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질 않고 있고요. 피트가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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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그리고 올라프! 와, 파이크 어? 꽤... 어떻게 이렇게 네? 싸우죠? 자, 이게 피읍이 된다라는... 둘? 그럼 피읍? 아! 네디아 선수 입장에서는 달콤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점수를 좀 유지시키려고 주는 대로 또 이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이번 매치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면 가능성이 좀 희박해집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판 직전판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지금 부담이 커서 서풍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박나요? 오. 박나요? 아닌데요? 아니네요. 아니 이제 막갈스럽게 해석까지 하네요. 네, 막 네 저도 속을 뻔했어요. 저 그렇죠. 또 썬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래도 카리스타. 그리고 이뤄지긴 했는데 자 창 던질 수만 창을 있다면 꽂아버립니다. 루시안 아니면 잭스 캐리 덱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저... 어. 감시자 그리고 하나 더 넣어주면서 그리고 서울시장 마련돼요. 왔습니다 트럭. 용족 기반에 골드가 좀 쏟아지는 걸 잘 활용해주는 모습이었고 추가적인 AP 은 정동물 선수는 용발. 아니 피들스틱 템 저거 맞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맞나요? 아니 이거 너무 센데요? 모든 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적중만 한다면 사실 그냥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예. 게다가 또 같이 맞기 때문에 한 번에 터질 만한 그 염려도 지금 없거든요. 아 일단은 와. 피들의 위치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오, 오 지금 박스에 들어가면? 오. 자 팔만 들면 되거든요? 저 피들 좀 어? 시간이 네. 오래 걸리긴 하고 그쵸 시끄러웠고 자 피들 자 한 번 더 파이크가 스턴 그런데 자. 피들이 시동을 바로 걸리고 루시아 와! 자 녹아버렸어요. 야! 와! 끌어주고 당겨주고 들어가고 정리하고 연승까지 끊어주고 거의 뭐 진공 청소기 느낌이었거든요. 써줍니다. 그 중간에 그 단계를 넘기는 것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상징이 어떻게 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겠죠. 고서를 이번 네. 턴에 안 쓰는 이유가 이 고서가 한 턴 뒤에 그 두 칸을 차지한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키가 또 돼서. 진짜 피들스틱이 엄청나네요. 뭐 들어왔다 하면 구멍이 송송 나는데요? 예. 아, 아이템이다. 그 에피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빌드. 오, 그래도! 자, 그리고 피들이. 다음 발동이! 빌리면. 피들이냐? 헬코즈냐? 헬코즈! 아, 조금만 빨랐다면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럴까요? 자, 신난. 오, 녹턴 삼성!
그리고 다이애나까지 구매합니다. 7연패를 했기 때문에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단 위치상으로는 루시안의 스킬이 저 루시안 와, 두 번째 너무... 발동 버텼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자, 루시안 기발하기에 충격적인데요? 네. 이게 본인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충격받았겠는데요? 자, 그리고 다운이 선수가 이전 매치 네. 1위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 체력이 9밖에 남지 않았고요. 제 눈은 다릅니다. 주제누 어때요? 주제누. 주제누? 주제누. 네. 해보고 싶네요. 주제 파악을 한 누누.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리고 벨코지 이성이 오. 여기저기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팔레 포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방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오! 와! 그리고 찬란한 침장을 어떻게 쓰느냐도 아니, 목걸이 머리에 있어요! 이거 목걸이 머리인가요? 자! 아! 이거 누누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자, 누누가 오늘 개식가가 좀 돼서 다 먹지 네. 않는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의 누누 삼성! 너무 둘러싸여 있긴 해요. 아! 왼쪽으로. 구성은 똑같은데. 네. 서로 아크산이 마주보고 있는 대각으로 일단 먼쪽으로 뛰거든요. 그런데 티모의 첫 번째 버섯이 자 아크샨! 아크샨 잡았어요. 자 그래서 잭스가 버텨주고는 있지만 루시안 쪽까지 뚫렸는데요. 와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크게 바꾸진 않습니다. 방영 쪽으로도 지금 보고 있고요. 잭스 쪽에 구인수 버섯이 루시안 쪽으로 버섯이 오늘 재배 성공인데요? 너무 야무지게 던지는데요? 네! 네. 와. 연속으로 또 루시안의 앞을 진짜 탱커들이 제대로 막아줍니다. 다시 한번 피읍 천천히 여기까지입니다. 이럴 수 있겠고 자 기병대까지 누구에게? 볼리베어에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악션이 한때 스킬 같은 거 잘 피하거든요. 그렇죠. 자 버섯을 피해서 자 한번 더 돌면 버섯 피하기 전문가예요. 네. 와 일성에서 팀을 그냥 찢어버렸죠. 게다가 치확치 돼버렸습니다. 자 정동글 선수를 상대로 지보배 선수의 아크샨이 다 잡아먹는 구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40대 밑으로 내려온 선수 한 명 더 추가해요. 다운이 선수 지금 벨코지 이성을 찍고 그런데 이겼습니다. 피곤할 뻔했었던 그 녹턴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자리 잡기가 참 편안해졌고요. 침묵의 장마 제대로 정동글 선수 다시 피드 스틱으로 네. 갔어요. 피모가 약간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죠? 그 피드 뛸 수만 있다면 피드리 아직은 만화가 부족한데 침묵의 장마 다시 한번 끄고 피드를 뛸 수 있다면 하지만 자, 피드의 시대 변신 상대 키를 내서 이제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키를 못 네. 먹었어요. 와 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대입니다 지금. 아 이거 킬 갈아주고 싶다. 진짜 한 장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메인 캐리는 코즈에게 긁히기 좋은 각인데 자 아크샨은 일단 뛸 수 있거든요. 네. 자 어디로 뛸까? 아크샨이 해줘야 될 거. 오 그래도 주프레이저를 좀 피했어요 케이리. 코즈 주변으로 뛸 때. 오 그래도 아크샨 들어갑니다. 한 바퀴 돌고. 자 여기서 CC만 안 맞으면 케이지. 자 탈출. 케이리 아직 살았어요. 케이리 아직 살았습니다. 다음 턴. 아 볼리베어가요 뭐. 자 설마 비바라기. 비바라기. 이제 네. 자리를 잡았어요. 네. 이전 경기에서 AD 템이 위주였다면 지금 AP 템 엄청 많아요. 볼리베어. 네, 느낌 자체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자 볼베에게 힘들어졌죠. 자 아크샨 쪽으로 버섯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번 떴습니다. 근데 뒤쪽이 좀 많이 열렸기 때문에 비데스 위치. 이거는 아크샨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아크샨이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주나요? 피드 스틱. 와! 잘랐어요. 이러면 볼리베어가 띄우는 네. 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체력을 거의 무한으로 채우면서 아크샨을 못 말려. 와! 맞출 수가 없어요. 정말 벨코즈로 트는 판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리고 유권 받은 자의 가렌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아크샨이 다시 한번 사고를 칠지. 아 레이더가 비껴나갔고 자 아크샨이 일단 잘 돌아주면서 시간을 벌어줬는데요. 자, 정선으로 버티고 있는데 아 레이더 와 진짜 말을 잘 듣는 벨코즈입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이 더 단단해질 수 없는 지금 골드를 안기기 때문에 아크샨이 사실상 다 해줘야 되거든요. 오! 레이저 앞으로! 자, 한 번 버텼고요. 주검 스택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25? 자, 다시 한번 돌아주고 이번에 벨코즈에서 피 채울 수 있거든요. 자, 레이저! 아크샨 쇼가 될 것 같아요. 아크샨 쇼가 됩니다. 네, 벨코즈만 잡으면 아크샨! 벨코즈! 가렌, 가렌. 자, 아크샨 안 들어갔고요. 아크샨 묶였어요. 자, 가렌 보호막, 보호막. 다시 한 번. 자, 구바짜 가렌, 구바짜 가렌. 진짜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벨코즈를 바깥으로 빼줬어요. 네, 슬쩍 바꿨죠? 이러면 근데 아크샨이 끝에 있는 유닛을 치기 때문에 네. 케일은 좀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더 빨리 녹을 수 있죠? 빨리 빠졌고요. 자, 볼리베어가 띄워주면서 자, 이게 근데 아크샨이 이번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네. 자, 벨코즈, 자, 풀피. 그리고, 아크샨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자, 케인! 세 번째 매치 1위는 스트롱 섹시 선수입니다.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 굉장히 좋아하네요. 중독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재생 누누에. 재생 누누. 스트롱 섹시 선수 만났고요. 엠돈 선수가 6레벨 찍는 장면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베인 쪽은 아니다 라고 봐야겠죠. 오, 니달리가 잘 파고 들어가는데요. 와. 인코스로 그냥 확 찔러서 들어갔어요. 네. 와, 이거 AI가 너무 좋은데요? 네. 자, 메인 딜로 잘 잘라줬고요. 그랜드까지. 와, 둘. 아니, 뭐, 누누누 대단하고. 그라가스도 못 죽이고 있어서. 자, 그라가스까지 줄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트래쉬!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소라카. 아. 와. 7연승. 선수와 다우니 선수. 자, 만날 때 되지 않았나요? 만난 것 같습니다. 오! 7레벨 찍고 왔어요, 정동글. 와, 쓰레쉬 배치까지. 불은 꺼집니다. 네. 배치까지 저격당했어요. 그리고 찬란한 거결이 이 딜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인코스의 니달리. 야, 니달리가 물고, 니달리가. 물고, 물고. 그런데. 자, 울라프가 옆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긴 한데. 회피. 그리고 사타. 아. 연승이 끊겼습니다. 유지 안 돼요, 지금. 이게 조금 더 지금 세다라고 판단한 것 같죠? 너무 센 선수 만났어요, 지금. 아이템 빨리빨리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벤시 못 썼어요. 자, 그리고 거결? 거결? 가고일? 가고일? 와, 가고일. 자, 그런데 광어 선수가 서로 네. 누를 수 있는 상황이라 코 앞에서 만났거든요? 자, 루시안 대 벨코즈. 와! 다시 한번 때립니다. 먹방 한 개가 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다행이네요. 나왔는데... 케일이 조금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차선책을 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판단인 것 같죠? 맞습니다. 최고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구구죽. 자, 그래도 갈리오 이성에 템도 좀 잘 들어가고 있고 이거 루시안이 뭐 이상하게 궤적을 잡고 아펠리오스를 태는 상황이 아니라면 티모를 찢었고요. 네. 와! 어둠이 없었잖아요. 와. 엠돈. 자, 하나. 와, 너무 많이 살아났는데요. 하나 더 못 잡았어요. 자. 딱. 와! 하나를 더 못 잡았어. 하나만 잡았어도. 하나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더 세질 수 있어요. 프로라이프 선수. 상당히 아이템이 공격적이다. 딥피가 두 개. 이신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근데 또 가시가못으로 카운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저를 잭스를 보내버렸어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하지만 두둥탕 아 플레이파운 됐습니다. 근데 일단 뭐 잘 안 붙고 있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좀 센 친구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버렸네. 어 만났습니다. 광호 선수는 루시안이 다섯 장이에요. 여기는 갈리오까지 이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와 데미지 차이가 루시안 인중에 꽂았어요. 아마 템포 차이 이거 한 방에 휘청거립니다. 내 편으로 갔던 것 같은데요. 어, 안 갔네요. 오. 오. 운전자 써야죠. 네. 자, 그리고 카르바가 어디 안 떴습니다. 오, 예, 물레 스킬을 피했고. 자, 어느 쪽으로 쏘고, 또 쏘고, 벤시 때문에 막아주고,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카르바가, 자, 벨코지 뻥! 어, 안 터졌어요. 누가 터뜨릴 것인가? 다음 스킬이 벨코지 쪽으로! 오! 그런데 괴생체가 이번에도! 괴수 vs 아이번입니다. 네. 데이지! 괴수 대 데이지! 와. 어? 네. 이거 바코드 대 아드라 스킬을 쓰는 쪽은! 야, 괴생체가 화가 와 있는데요! 열일합니다, 열일해요. 자, 그리고 스트롱 섹시? 와! 와, 버텼어요. 여기도 아슬아슬했네요. 보장의 효과도 지금 잘 본 것 같고요. 피바라기에 와 다운이 갔습니다. 암살자도 아닌데 인피가 두 개네요. 네. 클론과 만났죠? 자 방어 선수의 클론인데요. 오 그런데 이거 빙고 한 방 쏘고 두 번째 샷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간식 문제입니다. 보탑 한번 깨졌고 웨닝 아위질로 싹둑 그리고 지범의 선수 아웃. 자 정동굴 선수와 스트롱 섹시 선수의 와 욕발! 자 거결 불쾌. 그리고 광원은 이겼습니다. 크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었지만 자 이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쓰레시 그램 맞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쓰고 만든다면 자 돌았어요. 루시안 당겼고요. 끌려 나갔어요. 자 잭스의 위치 잭스의 위치. 정동굴 선수가 갈리오 스킬. 그리고 갈려 한 번 더 돌리고 뒤쪽에서 그웬이 다위질 누구의 다위질 네, 점점 세지거든요. 다위질 그웬 점점 세지지만 오다다다닥 아아 일부러 루시안을 찍으려고 어 일부러 쓰레시 그랩을 만든 어 그런 여기 어 없는데 아. 다시 한번 바꿔주면서 저격은 성공했습니다. 자 인도자를 넣어주는 어 이거 보면서 체력 회복을 한번 하는 것까지 지금 꼼꼼하게 해주는데요. 루시안이 어느 루시안 방향으로 쏘느냐. 자, 이 메인 탱커 쪽으로 갔어요. 늦었어요. 자, 메인 탱커 쪽으로. 자, 시간 오래 걸리죠. 그 이번에는 얼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우의 자, 블루 그웬 가위 가위질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에이저의 마지막 매치 광우 선수가 1위로 마무리 짓습니다. 유종혜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치르즈 A조의 4명의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1위 지보배, 2위 정동글, 3위 스트롱 섹시, 4위는 제니아 선수였습니다. 단 1점!